엄마가 얘기해. 뭘 그런 소리야. 엄마. 그냥 이래 준비하고 그냥 우면 돼. 엄마. 우리 엄마, 엄마 요리해봐. 엄마 우리 엄마 어제 생일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왔어? 자 엄마 생일 축하해. 거기 저기 엄마 어제다 오다고. 그래 건배. 좋아 건배. 그러면 엄마 안 먹으면 마실래? 언제 아침 먹었어. 아침 먹고 먹는다. 아침에? 아, 밥을 진짜 맛있게 먹다. 엄마 내 진짜 최고 맛있게 먹다 밥을. 우리 엄마도 요리 어디서? 맛있게 먹다 가니 좋다. 오늘 엄마 언니나 내나 식지 달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정 만들고 나 씻었거든. 강정도 뭐 아무 다리 아파. 언니야 여기가 아프다니까. 손목이 터는 것보다도 내가 한 대로 갈아 버리면 과실 같은데 미세먼지가 많잖아. 아 엄마 요새는 밖에 뭐 자연 건조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렇다. 엄마 있잖아. 벌써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야 되지.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갔네. 내가 꼭 쳤나? 어제는 앞살이 안 보이더라니까. 맞지. 어제 여도 그렇더라. 저 살이 안 보여. 아니 마스크 안 쓰고 같아. 아들이 뭐 엄마 미세먼지 오늘 안 좋은데 마스크 안 꼈다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껴야 되는 게 아니고 엄마 마스크 계속 끼고 밖에 나가래. 난 어쩌. 어? 나 쩐다 가야 돼. 중국 나라 때문에 문제라. 거기서 우리가 그좀 나라 오나 그래. 문제가. 중국 여서 뭐 얼마 된다고. 그렇다고. 비행기 타면 2시간. 그래 그게 어딘데 그래. 2시간 가지? 거리가 어디 멀면 뭔데. 일본이나? 거리가 인간이 뭐나. 2시간 반 걸린다. 데리고 가봐라. 나 시간 재 볼게. 아 데리고 와서 데리고 와서 엄마 일본 갔지? 일본 안 갔다. 태국 갔나? 태국 갔지. 아 태국. 근데 엄마 한갑대가? 한갑대는 제주도 갔잖아. 아 엄마 한갑대는 제주도 가고. 그래. 그럼 태국은 왜 갔어? 태국은 몰라 그때 여름 있을 때 그 보내줘가지고 갔잖아. 큰오빠? 그래. 큰애숙모 큰애숙모 그때 한갑대 가서 가는 거 아닌가? 우리 가는데 따라갔었다. 아 큰애숙모 너? 그래. 그럼 아버지 칠순이었나? 아 뭐, 아버지 칠순 먹었었나? 뭐 아니야 아니야 아버지 칠순 때는 큰 오빠 없는데 없었나? 맞지? 모르겠다. 태국 갈 때는 있었는데 태국 갈 때는 칠순을 해준다고 했나 팔순을 해준다고 했나? 아버지 70이면은 오빠가 하여튼 그때 해준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한다고 그랬어. 그래가 호텔에 빌려갖고 내가 한번 해줄라 했었는데 지금 오빠가 20년 넘었어. 그러니까 20년 넘었은 겨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95대나? 아 지금은 95 95 지금 다 지금 95 시제? 네 20년 같으면 75 우리 엄마는 썸을 많아. 이렇게 곱노. 엄마 왜 이렇게 곱아? 피부 좋지 않니 엄마? 아, 75세 없었네. 오빠 없었다. 75세 없었어. 안 한다 그랬고 팔순도 해준다 했는데 안 한다 그랬고. 오빠 대학원 졸업할 때는 아버지하고 다 갔잖아. 그치 같이 그치? 그래 언니야. 그때 갔다. 대학원 졸업할 때. 그때 좋았다 그래도. 그래도 오빠 몸 안 좋았잖아. 엄마. 그것도 지금 같으면 다 나서 왔네. 안 돼요. 지금 같으면 지금도 안 돼요. 와요 무슨 수정이 찍고 얄면은 실주에 그래 나서 왔나. 수정이 얄면은 얘는 같은 기준 같은 폐암이라도 폐암 종류가 그럼 전 얘기하자. 다 틀려. 세. 왜 전 얘기하 왜 왔냐. 엄마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끼리 손하고도 다 알아듣고 전 얘기하자 그러면 아유 어제 머리카락 하나 딱 놔뜨고 야 엄마 여기 머리카락이 뭐였더나 그야 아니 수술을 저번에 안 가입하더라고 하면 자꾸 빡빡하게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죽는지 하면 이렇게 보이세요 그 이거 안 보이면 어째놓고 하면 머리카락 다 준다 하면서
엄마 눈이 엄마 나이에 눈이 그래 밝아서 옷도 다 안경 끼지. 안경이 아주 잘 안 보인다. 옷을 전문 하더라도 안경 다 끼는데 귀 청력은 엄마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래 좋은 얘기 하자. 엄마 딸들은 좀 쳐다봐라 쳐다봐. 요란거야. 아이고 이쁜 것들 왔나 그러면서 뭐 딸들 이쁘니 뭐 이쁘겠지 엄마 생일도 모르고 뭐 다음 날 오고 아이고 딸이야 왜 왜? 아이고 또 끊겼나다 공이야 다음 날도 안 계속 우리 달력 안 보면 엄마 솔직히 우리 달력 안 봐서 몰라 아 깜짝 놀랐다 내가 아 딱 꿈하다 달력을 전에는 이렇게 끊어놔놓고 좀 죽을래지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달력을 끊어놓고 눈 뜨면 달력이를 보는데 달력도 집에 뭐 옆방에 그거 걸어놔갖고 옆방에 잘 안 들어 달력을 잘 안 보게 되지 기다려 내가 놓고 그것도 피나 그거 내 거가 그래 언니 머리카락이다 이 봐라 이것도 아이도 난 내 머리가 노란 애야 맞네 내 그래 맞다 됐어 나도 바라보다 가면 나 이거 됐어 아들이랑 계속 우리 몰랐어 엄마 아 커피는 이제 안 먹는 게 맛있네 커피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알았다 아 나 이거 안 돼 진짜 엿퍼 먹었나 오늘 아니 오늘 엿 먹었지? 한달 엿 가가지고 내가 아들한테 엿 먹으라 하니까 엄마 엿 먹으라 하니까 좀 우습다고 하더만 그래 엿을 왜 꺼왔나? 엄마 이제 전문가가 다 내가 잘한다 옛날에 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거 오늘도 그 이야기 했다 그 뭐지? 과 육아 육아 만들었는 거 아 진짜 육아가 정말 맛있었는데 어떨까? 아, 엄마 소뚜껑 위에 엄마 이 튀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생각나는데 소뚜껑 위에 그 모래 얹어놔놓고 아 그걸 쌀이로 넣는 거 아 쌀이라고 아 몰래 알아가지고 그 쌀은 이제 그것도 찹쌀을 아니지 그래 오늘 그 찹쌀 티가 안 나는 그게 그 맛이었어 엄마 여도 안 돼. 근데 엄마, 막 실패도 했다가 성공도 했다가 이랬어. 근데 니야 힘들다 이거. 아이고 강정 요만. 저는 하는데 그냥 뭐 저게 행기 빨아가지고 내려서 닦아가지고 그래 하지. 엄마 강정 하는데. 아 비닐 큰 거 두꺼운 거 깔고. 아 했어. 두 시간 했나 우리? 10시, 11시, 12시 두 시간 했지. 아 땀 많이 했다. 두 시간 했다. 한 시 우리 다 맞췄어. 2시간 반 했었네. 우리 형 저게 12시 20분인가 그랬는데 어째 1시에 마치는 거이 사람아? 요 올 때? 그래. 1시 다 됐는데? 아니라. 때 지금 몇 시인데? 내 엄마한테 전화하는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2시 반인데. 아니. 12시 좀 넘었었어. 12시 반인가 이랬어. 그 취업에서 뭐라 그랬어? 아, 2시간 그 노동이야 엄마. 아, 비켰으나? 아니, 재미는 있었어. 재미는 있는데. 그 재미는 있더라. 재미는 있는데 또 가게 또 음식 준비해야 되고. 맞춰야 돼. 맞추고 정리하고 또 엄마한테 빨리 와야 되니까. 아니 저 포도란다. 옛날에는 좀 줘봐. 그걸 마시고 비료 포대. 그걸 매시고가 행정도 꼬꼬마 해가지고 이렇게 훅 따갖고 그걸 그 안에 죽여가지고 막 이런 낭비를 낭비를가 아간 젖히고 그래가지고 아까야 이런 부모가 손으로 빠져나오거든. 맞아 그래 했어. 그래 그 행정가지고 닦아야. 비록 그대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냥 하면은 다 들어붙고 안 나와 강정을 이게 요새 했는 걸 그 안에 넣어가지고 했는 걸 엄마 손으로 발라 발로 박고 방귀나 열어 방미가 밀었지 아 밀어가지고 비닐을 안 했냐 그렇게 넣어가면 되겠네 싹 빼면 그대로 딱 빠진단 말이지 그래 그걸 행주가 닦아야 돼 안에 행주가 이래 해가지고 어떻게 투여가지고 그런 일이 그러면
행주가 안 닦으면 그 밭으로 들어붙지 맞다. 아까 내가 통화 자꾸 닦듯이 물기운이 있듯이 그래 안 빠져나와. 그래가 또 많이 안 했나 맞아. 비료, 아이고 옛날에 비료뿌대로 아직 용량이, 내일 돼야 된대. 그래도 용량 있었지. 비료뿌대로 이 푸채 만들어주고 우리 아버지 차번대 아버지 푸채 다 알아가고 그 해야 되지. 차번대 되고 관아야 돼 그거. 어 소풍 계속 틀어놔도 콧물이 약간 짜고 나서 진짜 우리 아버지는 진짜 또 그런 사람 또 하나 있으면 좋겠어. 같이 갈게 엄마. 소풍이 틀어놨더니 코관절 약간 싹 들어오면 콧물이 약간 좀 그때는 가 진흥을 쪼고자 아니 안 그랬는데 아까 강제가 제가 했었다. 쪼고자마 그렇게 감기가 좀 코가 좀 덜하다 가. 이제 괜찮아. 집 와서 그거 야한 게 뭐야? 이거 반생이 생각나. 가고 저거 참 가가야 안 되나 대차가 왔나가. 가고? 어. 싣고 가시.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무슨 가구? 배차 싣고 가는 가구. 아, 아, 아. 가구가 뭔데? 배에서 시간 바보니. 바보니. 이게 필요하네? 오늘 필요하다. 나이 가가로 가서. 그것도 이제 줘야 되니. 배추는 이제 심지만. 아, 엄마 심어놓고. 이렇게 들다보는 거는 재미로 해도 돼. 그치? 그래, 그건 그거 안 돼. 거기 또 내가 적하는 건 또 처음이자. 들다보고 너무 이런 거 없어도 안 되거든. 마당에 저 엄마 온 밭에 저 꽃나물을 다 심어보지. 아니야 꽃나무도 힘들다. 어? 꽃나무도 힘들어. 엄마 꽃을 좋아하니까. 엄마가 전에 갱피대 집에 있는 사람은 꽃나무 송을 거다 다 뽑아 내필 뽑아. 너 집에 그 심어놨는 거 있잖아. 그거 어머니 많이 심었다 한 거. 그 꽃 이름이 뭐고? 상사화. 그게 엄마 엄마 집에 이어보면은 왜? 잎이 없으면은 그래 그래 한 개 들어오는 거 한 개 있다. 그게 그래. 이별꽃이라 그래 이별꽃이라 엄마 이별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못 본다고 둘이가 이별이라고 하는 거지. 꽃이 이별꽃이 아니야. 상사와 근데 잎은 꽃 못 보고 꽃은 잎 못 보고 그 죽었어 꽃나무 있어. 아 있어 그래 그 밖에서 겨울 나지 그 뿌리가 막 이래 마음에 이래 크다 한데 뭐 엄마 우리 밭에 한 개씩만 한다. 그 꽃은 좋아. 정말 이뻐요. 아 참 대문에 전 심었던 꽃나무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래. 내가 심어놨던 거 대문에. 너 송나무 그냥 있지. 아 그 뿌리 다 얼어 빠졌겠는데. 아 캐야 되는구만. 캐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 다 얼었다 그러면. 아, 꽃 봤어 엄마. 꽃 이쁘지. 꽃도 뭐 빌거이 막 그래 올라오대. 빌거이. 그래. 풀잎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래. 너 집에 마늘 매로 됐는 거. 내가 겨울에 들락 했는 거. 들락사. 그거 내가 저 대문에 두 개 심어놨었단 말이야. 그거만 이뻐요 그거. 너무 꽃 이쁘다. 아 어렸을라나? 아니야. 근데 그거 이제 밖에도 놔뒀거든. 놔뒀는데 그게 얼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집에 있는 거 갖다 심으면 되고. 아 그 밖에도 너도 봤다고? 얼어요. 아 그 진아빠가 아니야. 그 다 갖다 그거 됐어. 그거 존나 가네. 제가 거기 해마다 소화해야 되는 것 같아. 어, 더 남았다가 저 따뜻하다고 한 게 어? 저 따뜻하다고 한 게 아이라 좀 더 이제 가야지 이제. 아이고 이리 지키고 와야 좋다. 엄마 차 타고 갈까? 아이고 언제 요새는 해관이 좀 논다 논이다. 그럼 가자 엄마. 해관에 놀아. 그럼 갈래? 응? 아 왜 뭐 안 돼 있지 뭐 하고 엄마.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할머니 엄마. 목욕해야 되는데. 아 요새 목욕탕에도 말이라.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가는 것도 겁나요. 아이고 대구 뛰는 뭐 요구래도 가거나 아줌마가 가는 게라 큰한테 지키고 그만 뒤로 휘뜨는 마더란다. 그래가지고 또 막 자기가 또 일류고 불러가지고 같이 타고 손천원 비운에 갔더니
또 아들한테 전화해놓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와서 이제 자기는 왔다 하면서 그 가지만 또 아들 집에 한 열이 있다 왔어. 왔는데 괜찮아? 한창 춥을 때 대구도 이 사람? 그럼 어디만 또 그 눈이 안 왔나? 눈 왔는데 화장실이 얼었다 해 변기가 그건 담싸면서 부르고 쏘고는 이래 줄을 이었단다. 그래야 뭐 그거 얇아서 안 얼겠나 그래. 그렇지. 그래가지고 얼어서 물을 안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물도 안 나오지.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변소 있는데 또 그 돈들이 디디고 올라가야 된다. 또 넘어진다. 막 여 디디고 여 디디고 이러고 올라가야 된대. 또 넘어진 거야? 또 구부러져. 또 구부러져가지고 막 허리 아프니 어쩌니 막 또 약 좀 사가 오라고. 아니 그 사람 엄마보다 나이 적잖아. 이제 서신기마 87이다 지금 6이다 언니 나이 적고 안 적고 가고 나이하고 상관없어 언니 아픈 것도 그렇습니까? 그 주사 한번 맞아보지 그것도 주사는 아이고 아파 언니 뭐 배는데 호박이 빼게 야 이 좋다 엄마 참 양이라고 왜 필요하고 하고 아니 이게 몽심이면 정황인가 잠깐만. 머리 아프니 우연히 하면 결혼돼 가지고. 야, 언니야 머리 치워봐. 아미야 이게 호박이에요? 호박인데 어렸니? 호박을 베고 있어요 지금. 호박이 호박을 베고 있으면 뭘까 언니야? 나 호박 아닌데. 투호박. 투호박이야 투호박. 피나고 좋다. 가가 비라. 아이고야. 피나고다. 이거 옛날에만 나무 뭉침이도 빚잖아. 뭉침이 빚다가. 언니야 이거. 나보다 더 좋다 이거. 언니 호박 쏙 한번 잘라보자. 말라고. 먹을 수 있는지. 아 딱이면 괜찮네. 쏘면 괜찮네. 네 향이가 알아 이거. 너 밭에 심어. 먹을 수 있으면. 언니 이거 썰어 말라놨다가 똑똑 하면 되잖아. 네 그 호박 가게 있는 가 갈래? 가 가서. 차에 실으나 그러면 깎아라 갈게. 아, 차에 맨날 며칠 씻고 내가 또 내필이라고. 아, 안 그렇다. 그 호박은 쓰고 뭐 진짜. 안 그렇다. 호박이 막 이렇다니까. 언니야, 그 호박 큰 것도 아니야. 옛날에 우리, 그 큰아빠 거 못 봤나? 큰 게 문제하고 맛이 있다니까. 그게 크고 막. 그래, 맛이 있어. 그때 분을 부엌에 놨잖아. 엄마. 원래 이것도, 또 애들이는 호박이 달더라. 엄마. 근데 엄마! 야, 그거 니 지금 깎아 말로래 떡하고로. 응. 아이고, 엄마 그 야전에 떡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그거 내가 떡 말려놨다고 한 거야, 언니야. 그래서, 초진 걸 안 한다 하는 것더라고, 그래. 호박 우거리까지 하긴 한다. 우거리가 뭐야, 엄마? 말로는 게 호박 우거리 아닌가? 이렇게 까서 넣는 거 우거리라고 하잖아. 빙빙 돌리서 이래 해가지고 딱 걸어놓아. 옛날 처음 하면 때 많이 했어, 그치, 엄마? 그래, 내가 잘라갖고 할 테니까 줘줘. 알았어, 갖고 와. 그 씨는 버리면 안 돼, 씨. 아유, 아프 죽겠어, 나 언니. 가자, 이제. 우리 엄마 좋다 갔는데, 엄마, 가자 갈게. 안 되겠다, 또. 가자 갈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 얘기하고 노니까 좋대. 씨를 있잖아, 내가 밭에 그 좀 심어. 우리 엄마가, 우리 딸이 와가 얘기하고 노니까 좋다 갔는데. 아니, 안에 많이 걸어야 돼. 어? 구띵이 호박 띵 파가. 그것도 아닌 것 같잖아. 옛날에 해본적은 우리 집지에서 뒤에 세면 다 했는데, 세면 깨고 싶은데, 엄마 호박 달리는 거 봤지? 그래, 달긴, 그래도 그라야. 될라 그러면 자동으로 된다, 엄마. 호박이 막 주렁주렁 달렸어, 나. 많이 달렸는데, 언니야. 크고 안 크고 이게 다르지. 아, 여러 사람 있고.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나 쭈글쭈글 하는데 그 빠진 괜찮아 우리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나이들 뭐 우리도 엄마 그래도 젊은 거야 엄마 젊어도 이뻤어 우리 엄마 젊은 언니야 휴게소 가면 아이고 우리 엄마 보고 이렇게 예쁜 사람이냐고 했잖아 우리 아버지도 이모 있었고 머리도 할 거 아니고 우리 언니 너 호박 머리가 아 진짜 호박 이게 호박인데 이걸 베고 있어요 다 풀리고 머리 파마야 돼? 엄마 윤성이한테 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고, 우리 엄마 집에 와서 윤성이 자격증 다 땄잖아 엄마랑 놀다 가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나 요요해 주무세요